빌리의 귀여운 카리스마, 치키가 슉슉버거 알바생이었다면 믿어지시겠어요? 후쿠토미 치키는 2002년 9월 21일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났어요. 4살 때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단 케이팝에 관심이 많아서였다고 해요.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을 정도였다고 해요. 빌리의 일본어 선생님은 치키가 맡으면 되겠네요. 초등학교 입학 후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취미 정도로만 다닐 목적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재능이 터지면서 유도 3단까지 취득했다고 해요. 사범님도 치키의 재능을 알아채고 국가대표 유도선수가 되라고 꼬드겼지만 치키의 꿈은 따로 있었어요. 재밌는 일화로 치키가 중학생이던 시절 불량배 남학생이 한여 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유도에서 배우 매치기 기술과 마운트 기술로 불량배들이 질질짜게 만들었다네요. 어쨌든 치키의 꿈은 아이돌 가수였어요. 처음 트와이스의 무대를 보고 케이팝 아이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은 소녀시대라네요.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의 여러 기획사에 오디션을 받고 한 중소기획사에서 아주 잠깐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일본의 댄스그룹 에그자일의 백업댄서로 처음 무대에 섰다고 해요. 동시에 일본 쉐이크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에 갈 비용을 모으며 꿈을 키웠다고 해요. 한국에 온 치키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아주 잠깐 연습생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JYP 엔터테인먼트 15기 공채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최종 32인까지 오르고 탈락하게 돼요. 치키가 어떻게 미스틱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팬들이 추측하길 윤종신이 메인원으로 치키를 지켜봤고 오디션에서 떨어지자마자 캐스팅했다는 썰이 있어요. 치키가 미스틱 연습생으로 소개된 것은 2019년 10월 15일 미스틱 리슨 스테이지였어요. 다음해 2월에는 미스틱 노키즈라는 미스틱 데뷔조로 공개되며 공개 당시 상당히 반응이 좋은 멤버였어요. 치키는 일본 잡지 팝틴의 걸그룹 프로젝트로 이미 데뷔한 이력이 있는 멤버예요.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일본과 한국을 오고 가기 어려워지면서 2020년 12월 15일에 일본 활동을 종료하고 한국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약 1년 정도의 연습 기간을 마치고 미스틱의 최초 걸그룹 빌리로 데뷔하게 돼요. 치키는 빌리에서 메인 댄서이자 서브 보컬 그리고 아기토끼라 불리며 빌리의 입덕 멤버로 활약 중이에요. 취미는 그림 그리기와 전 유도 유망주답게 운동이라고 해요.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묵은지 김치찜이었다고 해요. 한국에 애정이 많은 치키를 좋아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끝!